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제가 스트렝스 훈련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실 거예요. 스트렝스 유튜버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으니까요. 사실은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 이렇게 3대 운동을 500kg를 찍었을 때 2018년 1월 이때쯤이었고 취업을 하게 되었죠. 운동 시간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아니 뭐 스트렝스 훈련은 그냥 루틴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똑같이 2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시간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트렝스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일단 원판을 끼우고 빼고 자체가 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특히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드리프트만 해서 거의 한 40분에서 50분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는 거는 다른 등 운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저는 일주일에 등 운동을 한 번밖에 못 하는데 데드리프트밖에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데드리프트는 전신 운동이잖아요. 그럼 등만을 타격해서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쿼트도 마찬가지예요. 스쿼트도 만약에 스트렝스 훈련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별개에서 초고중량을 다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3회, 2회, 1회 막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 원판을 다 갖다 끼고 쉬는 시간도 3분에서 5분 정도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 쏟아 부은 시간 대비 운동을 진행한 양이 그냥 제가 자극을 위해서 하는 운동보다 효율이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제가 일주일에 요즘에 두 번 정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없는데 스트렝스 훈련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스트렝스 훈련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근비대는 더더욱 아닌 거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 그러면 이제 등 운동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데드리프트를 아주 가끔씩 이제 제가 무게에 적응하기 위해서만 하는 거고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레그 프레스의 고중 위주로 하고 있고 스쿼트에서는 그냥 한 4세트 정도로 컨디셔닝 유지하는 정도만 하고 있어요. 대신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트렝스 훈련과 자극 훈련과의 그 무게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현재 벤치프레스만 스트렝스 훈련을 섞어서 진행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렝스 훈련을 하지 않는 이유가 싫어져서 뭐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스트렝스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그 뭔가 운동을 하나의 종목을 하기 위해서 그 준비되는 시간 그리고 쏟아부은 시간에 비해서 진행되는 운동의 양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회사원들이 스트렝스 훈련을 하기에는 점점 어렵다는 판단이 저는 들고 있어요. 점점. 그 전까지 뭔가 스트렝스 훈련을 통해서 근력이 쌓인 상태에서 이제 근비대를 하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대신 제가 요즘에 이제 보는 영상들 중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스트렝스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1RM, 2RM, 3RM이 강한 사람들이고 바디빌딩식 하는 사람들은 힘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10RM, 12RM, 15RM 횟수를 칠 수 있는 거에서는 그 사람들이 제일 강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정확히 그렇게 그거에 동의를 하고요. 스트렝스 훈련이 힘든 거 알아요. 힘드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사실 120kg를 뭐 125kg를 든다고 해서 100kg로 10번 12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거를 채우는 재미로 이제 나가는 거죠. 아무튼 제가 한 말이 변명처럼 들리실 거고 변명으로 이제 와닿으신 분들 많을 텐데 일단 뭐 저는 그렇다는 거고요. 스트렝스 훈련을 하지 않은 이유, 스트렝스 훈련을 할 수 없는 이유, 스트렝스 훈련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수요일 저녁에 올라갈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